괜히 여심적일 수가 아니죠? 자기애가 넘치시는 분이라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뭐 그렇게 재수 없을 정도로 자기애가 있진 않습니다. 아, 자기애 넘칠만 하죠. 최근에 무법 변호사 작품 네. 끝내셨죠? 네네네. 네. 시청률도 높았고 네.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사랑도 보내주셔서 과분한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상당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고. 촬영장의 이제 베프가 최민수 씨였다고. 네, 최민수 선배님. 네. 저도 최민수 선배님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 작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악몽을 꿀 정도로 매일같이 최민수 선배님께서 진짜 악몽인데? 뭐, 너 연기 왜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짖는 막 그런 꿈들?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정말로 쿨하시고 유쾌하시고 네. What's up, 준비?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많이 배웠고요. 네. 이준기 씨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100시간이 넘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찍은 만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이 나갑니다. 섹션 TV 나갈 때마다 분량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신을 하시더라고요. 방송 나갈 때. 제일 많이 나가는 코너 중에 하나니까 네, 믿어주시고요. 네, 정말 믿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네. 하던 와중에 네. 이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네. 섹션의 야심짜리죠? 내 성충기짜. 어릴 때부터 줄타기를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공기를 기운이 아, 예. 저때부터 중심 달렸잖아요. 배우 데뷔 전인 2001년 최고의 여배우 김희선, 과거부터 꽃미모 발산했던 강동원과 함께 2001년이에요. 화보 촬영을 했던 이준기. 진짜 신, 여신. 저는 이제 김희선 선배님 둘러싸는 남자 모델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네네네. 정말 꿈이요, 생시오. 네. 뭔데 이거? 네. 와, 완전 신기해. 이야, 장난 아니다. 막 연예인, 와! 하면서 막 그때 사투리 막 튀어나올 때죠. 그 저 수줍은 성격이신 거 맞죠? 아, 속을 없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김희선 선배님, 와, 장난 아니네! 하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명동에 네. 정말 크게 사진이 걸렸었어요. 아. 명동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네. 저 거기를 명동을 매일 주말마다 갔잖아요. 그 앞에 그래가지고 걸려있는 또 친구들도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가고 막. 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건 하지 마. 아이고 정말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오디션 봤을 때고 네. 아 이거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네 클래식콰이 네. 분들 뮤직비디오. 이거는 이 뮤직비디오를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오디션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신 거에서 당당하게 붙었다. 네, 그 춤 영상도 좋네요. 네, 오늘 뭐 보니까 뭐 다 내보내셔도 됩니다. 네. 성류도 내보내셔도 되고요. 성류도 내보내셔도 되고요. 다 돼요. 원래 신인 때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준기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영화 왕의 남자.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죠. 네. 평생 희망에만 있다. 이 이상을 넘을 수 있을까? 아랫도리가 다 쉬워. 아구. 하구나. 저는 저 왕의 남자 개봉할 때도 20번 넘게 봤어요.